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송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고받고 응답하는 증여적 교환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호혜성을 관객 참여 퍼포먼스와 설치 영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호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다시 쓰는 떡전골은 화성시 병점의 떡전골의 역사를 다시 되짚어보고 이 역사가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되새겨보는 프로젝트입니다. 병점역은 화성시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2만 3천 명이나 됩니다. 옛부터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꼭 지나갔던 길목입니다. 선비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병점에서 떡을 사 먹었는데요. 그 유래가 오늘날의 떡전골이 되었으며 떡병자의 가게 점자로 병점이 되었습니다. 병점은 예나 지금이나 외지인과 내지인이 한데 모여 함께 호혜하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다시 쓰는 떡전골은 비전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관객 참여 작업, 설치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 작업에서는 공간성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사를 지닌 공간을 찾아가서 현지 조사하고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공간과 사람의 관계를 파악합니다.